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기 교육사상 학교 두 번째 강의 장로신학대 고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승훈의 삶과 교육사상 그리고 오선학교에 대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 TV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현장에 생계를 불어넣고자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난강 유승훈 선생님은 한국 근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격변의 삶을 살았던 민족의 대표자인 지도자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개화주의자 교육실천가이기도 한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의식과 기독교 정신이 결합된 민족계몽운동의 요람으로서 농장과 공장을 둔 교육도시, 즉 이상적 공동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관 오선학교를 설립하였죠. 교육실천가이기도 한 교육지도자인 난강 선생은 영국의 로버트 오웬, 이상주의면서 실천적으로 현실 안에서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했던 로버트 오웬에 비교되기도 하고, 야, 3.1운동의 3년 33인종의 한 사람이 기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양강 이승훈의 동학혁명, 청일전쟁, 러일전쟁 격변한 역사의 손거리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궁금하네요. 예. 말씀 주시죠. 저도 이제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참 한 이제 이 조선에서 이제 대한으로 넘어오고 격변기에 그것도 약간의 고난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딱 1864년에 태어나서 1864년이 이제 고종 황제가 12살 조선의 황제로 딱 이제 왕위에 오른 그때고 나중에 뭐 고종 황제가 결국은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제에서 또 물러나야만 했던 그런 아픔의 자리가 있는 그래서 열강의 틈새에서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상처 있고 아리하던 고시기에 딱 태어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곧 어머니를 여의고 10개월 때 그다음에 10살 때 할머니하고 아버지도 다 여의고 그래서 10살부터 본인이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절 거기다가 또 그 정주라는 곳이 그 서북 지역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던 곳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등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뭐 나라는 가난하고 뭐 이런 총체적인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삶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이제 유기 행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런 장사나 사업에 굉장한 노그릇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탁월한 또 재능이 있었나 봐요. 사업까지. 그래서 벌써 24살 정도에 공장을 짓고 이제 사업가로 벌써 성장을 한 거죠. 돈을 잘 버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서 이제 지금 그 용동에 이제 아예 마을을 하나,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이 양반으로서 좀 더 이렇게 딱 뭔가 의미 있고 좀 멋있어 보이는 양반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뭔가 삶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새로운 역사적 확 전환이 있으면서 삶을 확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저도 그래서 그런 그 사업가로서가 이제 아마 그분의 인생의 아마 첫 전반기라면 아마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면서 삶이 아주 그냥 180도 바뀌었다 그럴까요? 굉장히 바뀌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창호 선생님이 세웠던 흥선한 건물이 지금 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너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왔고요. 역사적 자리죠. 난강 이승훈 선생님은 교육적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도산 안창호와의 만남을 통해 개화 사상을 접하면서 사상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창호 선생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저 뭐 안창호 선생님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많이 연구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일단 가장 크게 되는 게 이제 안창호 선생님부터 개화 사상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육 사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안창호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평양에서 강의하는 자리에서
40대에 있는 이승훈 선생님이 20대, 그때 막 30대 아직 채 안 된 젊은 이의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인생을 바꾼다는 게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개화 사상을 맞으면서 난 단발을 당연히 이제 했고 담배 때를 버렸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옵니다. 담배 때가 끊었다 그래야 돼요? 예, 그 당시 먹고. 보니까 조선에서 담배 때가 양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긴 빨뿌리 맞습니다. 네. 그 긴 거. 그래서 네. 항상 그걸 들고 다녀야 양반으로서의 어떤 예, 이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지위 상징이네. 예, 그래서 네.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 초대 그 교회를 보면 초대 교회들이 다 한옥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 담뱃대들이 쫙 진열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 교회. 예, 예, 거기에 이제 양반들이 예배당 들어갈 때 담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벽에도 항상 이걸 지져놓고 나오면서 다시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산이 아니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담배대가 그만큼 어떤 양반 또는 아마 양반이 아니더라도 담배대를 가지고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일 수도 예, 있었죠. 그만큼 예. 담배대를 많이 가지고 다녔던 거고 예. 아마 그 개화사상이 되면서 이 전통적인 이 담배대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이제 물러주고 자기는 멋진 양반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양반됨을 포기하는 행위 그게 이제 개화사상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신식 초등학교 장명숙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오산학교를 이제 설립한 게 가장 큰 의미겠죠. 근데 보니까 보통 준비 기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창훈 선생님의 강의를 딱 듣고 2주 만에 강명우수 초등학교 신설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오산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아 이거다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어떤 그런 사업가에서 완전히 그 네. 교육 운동가로 확 바뀌네요. 완전 급진 전환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계몽운동 결국은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그 사상을 아마 강력하게 아마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네.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지만은 김일성도 그때 그 캐치쟁이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난강 이승훈 선생님 길은 어떤 민족운동으로서의 계몽운동을 갖고 또 그쪽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건 좀 비판적으로 강의 그때 캐치쟁이 연설에서 들어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랬답니다. 강력한 그런 어떤 강연이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승훈 오산학교에 부임하면서 유영무 선생님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죠. 네.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민족 계몽 운동회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낭만이 영향을 받은 기독교 사상은 또 무엇입니까? 이제 사실은 그 서북 지역이 과거에 이때 기독교의 사실은 중심지였죠. 예. 근데 보면 이제 개화를 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이승훈 선생님은 사실은 기독교 사상에 귀의를 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신민회 활동도 하고 뭐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승훈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기독교는 서구 사상인데 우리 한국의 전통 사상과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렇죠.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종교라는 것에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사업도 하시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분인데 지금 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교 그러면 뭔지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뭔가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하늘. 땅을 안 보고 하늘을 바라봐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산학교에 방금 말씀하신 유영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수재 중에 한 명인데 한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 그러면서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그가 성경을 학생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집회를 여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상실되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이제 다 차단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그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상보다는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상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실제 그분이 이제 뭐 평양 신학교에서도 수학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당시 우리 조선의 역사가 너무 흡사하게 보였던 고난의 역사.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그 조선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한 그 문장이 되게 인상이 깊은데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이 우리 결의 고난과 반불케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왕조의 분쟁이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왕조의 분쟁이 있었다. 거기에서도 그나라를 침략하는 거대한 바빌로니아와 같은 열강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도 양반같이 이상한 부자들의 전횡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도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사상. 뭔가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면서 이거 잘못됐고 우리가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통회의 목소리가 그 당시 그들에게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있었는데 우리 조선에는 없었다. 그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삶을 살려고 했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제 오산학교에서 이제 기독교의 바탕을 둔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이러한 어떤 민족을 일깨울 수 있는 어떤 계몽의 예언자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남강 유승호 선생님의 그 예언사상은 그 김교신 무교주의 또는 또 함석헌 맞습니다. 이분들하고도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마지막에 되겠네요. 이제 말년에 이제 삶을 보면 이제 뭐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굉장히 기복적이고 뭐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제 이승훈 선생님은 판단을 하시고 그런 교회를 나가는 거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대신 이제 그 김교신 뭐 함석헌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 신앙운동에 좀 참여했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시기 전인가 장로에서도 면직이 돼요. 교단에서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 또 무교회로 가서 전학교니까 또 면직이 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고요. 네. 어쨌든 그 이분이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 현실과 어떻게 하든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지 현실을 외면해버리면 역사를 외면해버리면 신앙이든지 종교는 생명력을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고난에 기반한 어떤 선지사관을 갖고 있었나요? 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난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고난의 역사고 그 속에서 그것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그 고난과 역사적인 신앙과의 어떤 연관성을 잃어버릴 때 그 신앙은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한다. 오산학교 그룹은 이 남강 이승훈이 이사장으로 어떤 면에서 설립자니까 그렇죠. 학력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장선생님은 다 출신들이 맞고 본인은 사실은 그래요? 공부를 오래 못했으니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은 못하고 대신 장을 마련한 거죠. 학교가 설립자 마련해서 좋은 분들을 초빙해서 그들이 가르칠 수 있고 교사 구하는 건 다 이승훈 선생님이 찾다 다니다 하더라고요. 좋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느끼면서 이제 오산학교에 오산학교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장점, 뭐 많은 과목들을 가르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하나는 공동체 교육. 공동체 교육. 예. 그래서 이제 오산을 학교를 설립하면서 아예 교사들도 같이 기구하면서 학생들 같이 살고 같이 노작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당시 조선 또 구한말에 있었던 최고의 교사를 초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진짜 뭐 조만식 선생님도 네. 교장 선생님이었고 춘원 이광수 뭐 신채호 예 신채호 선생님도 사실은 망명하기 전까지 더 만약 계속하면 더 오래 했을 텐데 적게 갔고 아까 말한 류용모 같은 그런 분도 오셔가지고 최고의 어떤 새로운 일반 사람들이 듣고 짚을 수 없는 듣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상을 주면서 자극을 주니까 뭐 학생들이 얼마나 그 교사들도 교사들도 기숙사 생활도 같이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청소하고 생활하고 일도 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그래서 일생을 하다 보면 뭐 이승훈 쌤이 직접 뭐 화장실도 다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저는 뭐 봉급 받은 건 별로 들태고 빠져요. 증기일도 보니까 그리고 뭐 어떤 이념이나 관계에 상관없이 좋은 분이면 다 데려왔다. 그래서 사실은 일생 읽다 보면 춘원 이광수 같은 분은 에, 그곳에서 그분이 약간은 진보적인 계속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자유주의지 뭐 한국에 있던 신앙이 좀 보수적인 이제 신앙이었다 보니까 춘원 이광수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너무 이럴 수 있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춘원 이광수가 학교 교직을 그만두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학교 안에 있었던 좀 에,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게 또 나중에 또 친일로 얘기되는 글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예, 생기죠. 예. 난광은 오산학교를 거의 공동체 이상으로서 덴마크의 그룬티비 지역사에 기반한 폴케 호이스콜레 네, 네. 참 고등학교는 아니죠. 평민대학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영향받았다면서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호이스콜레라는 네. 말이 영어로 하면 하이스쿨이라는 거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시민고등학교, 평민고등학교라고 많이 소개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하이스쿨이라는 말이 유럽에서는 혹슐레 독일 같은 경우 네. 얘기하면 그걸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룬트비가 있었을 때 이제 그 나폴레옹 고식이거든요. 예. 나폴레옹 쪽에 덴마크가 가담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나폴레옹이 패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덴마크도 이제 영국의 함대가 와가지고 뭐 코펜하겐 수도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끝장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에 이제 그룬트비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이면서 학자이면서 뭐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면 다 뭐 절망하고 용기도 잃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정식 대학이 아닌 누구나 원하면 올 수 있는 이제 일종의 평민 대중 대학을 이제 설치한 거죠. 근데 그 정신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공동체 생활도 있어요. 이순 선생님과 비슷한데 같이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 전원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게 했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대담과 좌담을 통해서 공부한다. 네. 항상 가르치는 자와 제림이 대담에서 대화하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공부한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민족 정신이었죠. 네. 그 당시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어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지식인층은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를 썼다고 그래요. 야. 이분은 아니다. 민족의 어떤 자부심을 길러야 된다 해서 덴마크어로 가르치면서 덴마크의 문화, 정신 이런 것들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종교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에.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을 그룬트비 목사님은 자유라고 봤습니다. 자유. 자유로움. 자유로움.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삶의 그 세 가지 사랑 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승훈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룬트비의 사상이 이제 이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제 설립했는데 뭔가 대학까지도 뭔가를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정식 교육기관으로는 학기가 힘들었어요.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그룬트비의 그 어떤 일반 대중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 덴마크가 농업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했거든요. 새로운 발전. 이제
이승우 선생님도 그걸 통해서 뭔가 그 당시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나라의 어떤 이득이나 좀 좋은 점을 이제 창출하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아마 이런 그분의 사상이 영향을 받고 사실은 이제 그분의 장형 손자인 그 이창 선생님이 이제 풀마법 만드는 네. 것도 사실은 이런 영향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요새 또 풍부학교도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 네. 방금 뭐 초급 대학이랄까 대학 수준의 뭔가 움직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홍승민 선생님도 그런 활동을 네.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난방을 김희연 1919년 3.1운동 예, 예. 그 사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연합을 하는데 상당한 중지자, 네.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승훈 선생님의 아마 삶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 3.1운동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2018년 그때쯤에 전체적인 국민적인 정서가 어떤 이런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뭐 이제 고종 황제 기일도 있었고 뭔가 있으면서 전반적인 정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내 정서가 뭔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이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고배라고 그렇죠. 이러한 열망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어떤 조직체가 필요한데 당시 뭐 학술 단체든 정치 단체는 다 일본 때문에 해체됐고 그다마 거기서 유지되고 있었던 게 종교단체 조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와 천도교는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조직의 역할을 맡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2018년부터 서북 지역에서는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뭐 여운영 선생님도 만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서북 지역만의 기독교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가 서로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천도교에서는 그러면 기독교 쪽에 대화 상대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승훈 선생이 중심에 있다. 그걸 알게 됐고 뭐 이승훈 선생님의 독특한 이력이 아마 또 그런 저기 대화의 파트너가 되지 않았나. 뭐 이미 사업을 해서 두루두루 사회적인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학교도 경영하고 뭐 또 목사라기보다는 장로로서 또 신학교에서도 수학을 공부하고 두루두루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이분과 대화의 채널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게 또 좀 보수적인 시장을 가진 분들은 느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천도교의 어떤 교리와도 다르고 이게 네. 협력한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도 꽤 많았는데 이제 이 서북 지역의 이승훈 선생님이 서울에는 이제 감리교의 박희도 목사님이 중심을 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이제 독립선언문을 이제 작성하면서 민족 대표 33명을 네. 이제 하죠. 그래서 또 순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16, 천도교 15, 불교 2인인데 네. 마지막 기독교 아니 제 독립선언서에 네. 이제 서명 날인할 때 이제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서로 약간의 긴장 관계가 네. 있고 누가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종교 간의 약간의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아마 이승훈 선생님이 아주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서명의 순서는 죽는 순서다. 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손병희 선생님 당신이 먼저 해 이렇게 네. 하면서 손병희 선생님이 먼저 제일 먼저 서명 날인하고 결국 그게 이제 전체가 하나가 이제 하나 된 거죠.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 아 기독교의 지도의 남광 이승훈과 예, 천도교의 그 손병희. 네. 또 이분도 상당히 마당발이고 그렇죠. 정말 이런 사람 말고 있고 양다 세력이 결합하니까 이 보통이 아닌 거죠. 같이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알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한다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마 이승훈 선생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들이 잘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운동의 연장선은 곧 시민의 활동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그 평민이라고 하는 건 또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평민이 많아야 그 그렇습니다. 국가가 건강하니까 새로운 민을 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승훈 네. 선생님의 삶을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영웅적이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팍 이렇게 뭔가에 등장하는 모습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3.1 운동에서도 우리가 3.1 운동 그러면 이렇게 꼽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수훈 선생님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 나대는 걸 불러. 그리고 뭐 이제 아, 교육하는 것도 오산 이런 것들도 보면 오케이. 그분은 항상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이 되게 만들었지 본인이 그렇게 앞장 쓰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분보다는 일을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중재자 역할 돕는 역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이야. 그래서 겸손의 지도자라는군요. 예예, 그렇게 그렇게 뭐 명칭을 맞습니다. 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겸손하게.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 이제 마지막 은퇴할 때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동상 제막 있어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 했을 때 네네네네. 동상 만들면 그만 그만 돌아가시잖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렇죠. 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건데요. 입시 위주의 교육 오늘날 학벌 사회 속에서 갖는 오산학교의 현대적 의의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승훈 선생님의 그 모토가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끊임없이 이제 쭉 내려오는 게 진정한 인재 양성이잖아요.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 네. 그래서 진짜 그 오산을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기에 어떤 진짜 굵직한 많은 위인들이 예, 뭐 나타났고 배출을 시켰는데 예, 사실은 뭐 시험 점수 이런 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비춰본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도대체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1등만 행복해요. 그리고 2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불행해요. 네. 다 그렇죠. 근데 네. 또 1등은 1등대로 그걸 유지하려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교육 구조가 대체 언제부터 왔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사실은 좀 저도 한 교육자로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입시비지 교육이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도 보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사실은 많이 그러죠.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정말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있는 학부모들이 한 번만 들고 일어나면 싹 가능할 텐데 등등이 될 텐데. 될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시 위주 때문에 하늘나라도 잘 못 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지금의 오산학교의 전통을 되돌아볼 때 정말 이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둡지만 인재가 무엇이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절망적이지만 내일은 또 아침 오니까 네네. 네, 마지막 끝으로 못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글쎄요. 이제 뭐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던 게 참 저는 행복했던 것 같고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철학자라고 그러지 않고 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승훈 선생님도 교육적인 사상이나 무슨 저작을 남겨놓은 분은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후학을 이제 배출시켰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승훈 선생님은 교육학자가라기보다는 진정한 교육가였다. 교육자였다. 또 뭔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할 바를 직접 가르치고 같이 갔던 어떤 스승, 함께 했던 스승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스승의 삶을 아유 나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또 주변에서 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민족의 스승이고 인류의 스승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